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료 화물이로 기적 만들기에서 제목을 아주 거창하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다른 분들도 자기만의 유료 화물이 사용 방식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 있더라 이런 방식이 있을 텐데, 이거는 순전히 완전 저의 개인적인 얘기니까 아, 이렇게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라톡스가 꼭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고 저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사례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받은 카톡입니다. 여기 저한테 카톡 주신 내용을 보내주신 분도 여기 계신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1월 5일 날, 훈련 21차인데 정서가 불안정해서 일신 지 거의 1년이 넘었어요. 이번에 알바를 시작해서 어려움 없이 하고 있고, 페이가 좀더 높은 대로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전에 하던 훈련 프로그램보다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문대 상무님으로 알고 계신 거죠. 예,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좀더 빨리 뵙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나가 10일, 20일, 뭐 50일 뒤에 100일 뒤가 너무 기대됩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미 뉴로 화물을 하고 계신데 이런 방식이 맞는지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는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냐 했을 때 제가 이런 이런 증상이면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바꾸고 몇 가지 제가 팁을 드렸는데, 10일 하시고 연락이 왔었고요. 20일 뒤에도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멋지십니까? 1년 동안 일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시작했는데 어려움 없이 하고 있고, 좀더 높은 곳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네, 그런 문자를 받고, 문자가 몇 시에 왔냐면 오전, 네. 네, 오전 새벽 5시 52분이죠. 근데 제가 그때 깨어 있었습니다. 네, 56분. 그래서 제가 보냈죠. 그다음 또한 분은 여기 계신 분인데, 네, 하루라도 훈련을 소홀히 하면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다리가 무거워서 걸음이 안 걸어질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는데, 뇌파를 하고 나면 거짓말같이 다리가 가벼워져요. 뇌파가 아니었으면 벌써 치매나 파킨슨병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뇌파를 마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하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많이 훈련하셔서 좋은 사례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이런 내용을 받아보면 정말 기분이 좋고요. 일에 대한 어떤 감사함이나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전부 다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한테 많이 보내주시면은 12월 달에는 제가 다음 달에는 1, 2, 3등을 뽑아서 제가 시상식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적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네 가지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뇌의 특징, 기적을 만드는 뇌. 뭐 손가락이 기적을 만드는 거 아니죠. 기적을 만드는 뇌의 특징. 그 다음에 뇌로하모니 원리. 그 다음에 정신신경 연약학.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효능감. 이렇게 네 가지 챕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뇌의 특징. 첫 번째가 뉴로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재생산이죠. 계속 뇌세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뇌에서 계속 생겨난다는 겁니다. 1998년 11월, 스웨덴 고테보르그에 있는 사일 그랜스카 대학병원의 피터 에릭슨과 미국 캘리포니아 아주 생 솔크 생물학 연구소의 프레이드 게이지는 사일 그랜스카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들의 암세포 증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BRDU, 예, 브로모디 옥시우리딘이라는 것을, 네, 알게 되고, 이 염료가 분열하는 세포에만 착색하는, 예,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뇌에다 넣어보기 시작합니다. 뇌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면 뇌에서도 착색된 세포들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암 환자들로부터 임종후 뇌를 임상실험용으로 기증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결국 다섯 명의 암 환자를 해부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한 결과
인간의 해마 치상학에서 그리고 측뇌실에서 요 브루모디옥식 우리진의 착색된 신경세포를 발견해요. 이것은 인간 뇌에서도 신경세포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무엇보다 암 환자들의 연령대가 50에서 70대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죽을 때까지 새로 태어난다는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25년 전 11월. 25년 전 11월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하루에 뇌세포가 800개씩 생긴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지금 생겼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죠. 그래서 어쨌든 죽을 때까지 새로운 뇌세포가 계속 생겨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 이 세포들을 어떻게 손상된 곳이나 아니면은 파괴된 곳에 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희망이 뭐냐? 뇌세포가 계속 생겨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뇌의 가소성입니다. 세포는 계속 생겨나고 신경망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뇌의 가소성. 예, 플라스틱을 열 가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뇌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졸중이 생기면은 뇌세포가 죽습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살아날 수가 없고요. 근데 대신 평소 쓰지 않던 신경망을 쓰거나 새롭게 신경망을 만들어서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뇌가 회복하는 힘, 뇌의 가소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은 뇌세포가 죽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옆에 세포들이 어떻게 해요? 신경망을 다시 만들어서 이 기능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안될 수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이 뉴르프트의 효과는 이런 신경망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뇌세포는 계속 생겨나니 신경망을 발달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다. 오른쪽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생성되는 뉴런들이 보다 많이 뇌 속에서 자리를 잡고 새로운 신경망들을 만들어 서로서로 연결된다면 우리의 뇌는 항상 젊은 신경세포들로 교체되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시죠? 뇌세포의 재생산. 두 번째는 뇌 가소성. 그 다음에 신경망을 연결 발달시켜주는 뉴로 피드백. 이게 기본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뉴로 하모니의 원리. 여섯 가지 알아보면서 실제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뇌 인지작용에 의한 피드백입니다. 인지작용. 뇌는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처리하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 자극만을 최종 처리하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로하모니는 뇌에게 뇌 자신의 상태를 알려줄 뿐이고요. 알려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인지하면 그 조건에 따라 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바로 뇌의 특성이고요. 그래 알려만 주면 뇌는 그 환경, 그 자극에 반응하기 위해서 뇌 스스로가 적응하기 위해서 바꿉니다. 이게 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 스스로를 적응시키기 위해 반응하고 기억하고 학습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훈련할 때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게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면서 하면 안 되고 어떤 분이 묻는데 잠자면서 훈련이 가능하냐? 안 되는 거죠. 듣지 않고 훈련이 가능하냐? 안 되는 거죠. 들어야 합니다. 예, 주의를 기울이는 딱한 개에만 뇌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사례. 근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소리만 듣고 있어요. 우리 뉴로하모니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소리만 듣는 훈련이 있죠. 그죠? 이게 어떤 훈련일까요? 사례를 한번 기본훈련. 읽어보는데 어떤 사례를 여러분한테 보여줄까 하다가
뉴로피드백의 시작. 네, 뉴로피드백 시작.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 그걸 한번 제가 잡아봤습니다. 뉴로피드백의 발견이 1934년인데요. 영국 캠브리지대의 매튜 박사와 아드리안 박사가 뇌파 측정기를 제작해 뇌파를 측정해 봤습니다. 하루는 뇌파를 측정하면서 알파파가 나올 때만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게 해봤어요. 그러자 알파파가 점점 강해지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뉴로피드백의 원리고요. 이게 우리 뉴로하모니의 기본 훈련입니다. 아셨죠? 사용자의 뇌파를 측정해서 특정 뇌파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뇌는 자동으로 그 특정 뇌파를 강화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파블로프 박사가 발견한 조건 반사와 같은 것이에요.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면서 종을 치면 나중에 종 맞춰도 침을 흘리는 거죠. 먹이를 보며 침을 흘린다는 뇌의 무조건적 반사회로가 종소리와 연결돼 조건 반사회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반복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조건 반사회로가 강화돼서 습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특정 뇌파가 나올 때마다 이것을 알려주면 뇌에서 그 뇌파에 의한 회로가 발달되고 계속 반복하면 그 회로가 강화돼서 특정 뇌파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적응하기 위해서 그 특정 뇌파 소리를 딱 들으면은 그 뇌에서는 똑같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뉴로하모니의 기본 훈련이랑 똑같습니다. 네. 어떤 의사분께서 뉴로하모니의 원리가 뭐냐 하면 가장 쉬운 말이 조건 반사예요. 뉴로하모니 원리로서 어떤 사례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훈련 사례예요. 네,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인데 S20 무선 밴드 탭에 프로그램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7월 19일 친정조카 방문하고 올린 글이 있었지요. 양성 뇌 종양 시술한 조카와 늘 불안으로 충동 장애를 겪는 조카 손녀를 어제 만나고 왔어요. 9살 초등 2학년 손녀는 머리에 밴드하고 기본 훈련 모드 하면서 만화며 동화책 보고 싶은 것 마음껏 보게 했더니 매일 한두 시간씩 기본 훈련을 한다는 거죠.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일단 너무 차분해졌고 자제를 못하던 산만한 행동은 거의 없어졌고 조카와 조카 사이가 뉴로피드백 훈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거기다 손녀가 제게 말하기를 할머니, 뉴로피드백 진짜 효과 있어요. 별별 습관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무슨 습관인데 없어졌는데 물어보니까 열 손톱, 열 발톱을 다 물어뜯던 버릇이요. 그리고 양쪽 엄지 발가락은 엄마 아빠 안 보면 아예 물고 살았어요. 깜짝 놀라서 손가락 발가락 봤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열 손가락 발가락 밑에 피부 껍질이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핏자국도 있었고 이제는 안 뜯는다고 하니 피부는 말라서 꾸덕꾸덕해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이가 불안장애에 시달렸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손녀가 이제는 편한 얼굴로 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훈련입니다, 여러분. 몇 살이요? 9살, 10살 이런 아이들은 그냥 만화책, 동화책 볼때 기본 훈련 1시간씩, 2시간씩 그냥 끼워놓고 계속 있으시면은 완전히 아이가 변하게 됩니다. 물론, 자, 기적을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기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뭐 당연한 건데요. 네. 좀더 수위를 높여서 기적적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 이제 이거는 80대 어르신이 기본 훈련만 한 거예요. 뉴로하모니를 처음 접하시는 어르신들은 힘들어하거든요. 예,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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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했더니 못하세요. 기본 훈련만 한달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손 떨리는 게 없어졌다. 손 떨림이 사라졌다. 3주 했는데 손 떨림이 사라졌대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 학생입니다. 학생도 읽어볼게요. 공부할 때 처음에 집중이 잘안 되고 잡념이 들어서 마음 잡기가 어려워 초반부터 집중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꼭 착용하고 기본 훈련 켜놓고 공부해보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브레인헬스 착용하고 공부했더니
잡념이 하나도 안 들고 완전 초집중이 돼서 몇 시간 동안 공부하는데 시간 간줄 모르고 공부했다. 그런데 갑자기 집중력이 딱 떨어지길래 왜 그랬나 했더니 요 밴드가 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가 어떤 기계길래 이러지 하면서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 여러분들은 무조건 기본을 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47명 정도 오셨는데, 전부 기본 훈련 하면서 여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 훈련 하시면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반 훈련하시면, 네, 여러분들도, 기적 같은 사례가 벌어질 겁니다. 네. 하실 거죠?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 내판 어떨까? 네. 보십시오, 여러분. 학습력이 부족한 학생의 뇌활동 리듬, 여기 밑에 있고, 상위권 학생의 뇌활동 리듬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들은 기본 훈련, 제가 볼때 10살 밑에 아이들은 3개월 정도 되면 다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기본 훈련 뭐예요? 그냥 다른 거 하면서 소리만 들으면 돼요. 소리만 들으면 됩니다. 뇌가 알아서 해요, 여러분. 뇌가 알아서 합니다. 그게 뇌의 특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을 감으면 여러분, 그냥 알파파가 나와요. 눈을 감으면 알파파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뇌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 기본 훈련, 뭐 숙제할 때, 공부할 때, 뭐할 때, 아니면은, 뭐 인터넷 할 때, 그냥 기본 훈련 켜놓고, 밴드 두르고, 놀게 하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인지, 두 번째는 뇌파 조절에 의한 신경망 발달입니다. 뇌파 조절. 뇌파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로 하죠. 일반 상품에서는. 가정용에서는 세 가지로 합니다. 휴식주의 집중력. 근데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뇌파는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뉴런의 개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는 전체 대뇌피질의 광범위한 부분이 쉬고 있어요.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그래서 델타파 상황이라고 보고요. 특정 작업을 할 때는 뭐 영어를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독서를 할때요 다르게 아주 국소적으로 특정 뉴런들만 활동을 하고 뇌파가 약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걸 베타파라고 하죠. 그래서 뉴런 개수하고 뇌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한 신경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경망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밑에고요. 잘 발달되어 있으면 적은 수의 뉴런으로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경망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수의 뉴런들이 작업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크고 정보 처리도 낮고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죠. 그러니까 뉴런의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게 신경망입니다, 여러분. 신경망.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도시가 있는데 이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다리를 넣냐에 따라서 그 신경망이죠. 어디에다 다리를 넣냐에 따라서 고속도로의 그 막힘을 빨리 해결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상한 데다 해가지고 더 이렇게 막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뇌파는 신경망, 뉴런과 신경망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훈련 모드를 결정해요. 특정 뇌파를 조절하는 것은 뇌파를 조절한다는 것은 뉴런 개수, 신경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일반에서는 휴식이 알파파. 주의력이 SM알파, 집중력이 저 베타파.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휴식은 각성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각성 상태에서 눈을 딱 감으면 시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어딥니까? 시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후두엽 쪽이죠. 그쪽이 이제 쉬게 되죠. 후두엽에서 가장 강하고 전두엽에서 약하게 나오고요. 이 알파파 훈련을 하게 되면 델타 세타 요 서파 느린 뇌파라고 하죠. 느린 뇌파 그다음에 고 베타 파가 억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의력입니다. 주의력은 각성 시 주의를 기울 때 발생하게 되고요. SM알파를 강화하고
델타, 세타, 고 베타파를 억제하게 됩니다. 집중력은 저 베타파. 각성 시 뇌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하고요. 저 베타파를 강화하고 델타, 세타, 고 베타파를 억제하게 되고 주로 전두엽에서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품에서는 저희가 휴식, 주의, 집중력 요세 가지 모드를 쓰고 있고요. 요세 가지 모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증상을 어떤 훈련 모드, 그 다음에 어떤 훈련 방법을 쓸 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알파파로 하는 것은 불면증, 기면증, 두통, 편두통, 통증, 긴장, 만성 피로, 스트레스, 오십견, 안구 건조증, 화병, 스트레스를 알파파라고 있어요. 알파파는 딱요세 개입니다. 혹시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우리 프로그램 딱 받자마자 이걸 다 해야 하네요. 아니에요. 이렇게 증상이 있는 분들은 불면증이다 하면 알파파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다음 훈련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호흡 10분, 기본 훈련 20분, 뇌건강 2단계 1번, 잠자기 전에 호흡 10분 이상 하고 기본 훈련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요 방법대로 기본에 충실하게 하세요. 네, 기본에 충실하게. 그 다음, SMR파로 하는 것은 주의산만, ADHD, 틱장애, 자폐, 발달장애, 간질, 난독증, 경계선, 지능아, 집중력 저하, 학습장애, 그 다음, 무대공포증, 대인기피증, 조현병, 그 다음, 치매, 경도인지장애, 수전증, 파킨슨, 무드병, 돌이깨질, 손해위축, 대뇌위축, 면역력 강화, 그 다음, 재반,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담배, 약물, 조현 이런 증상들은 SMR파로 뇌를 각성시키는 그런 훈련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베타파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 분노열장애, 비만. 보니까 경중에 따라 치매 경도인지장애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까지는 다 이제 뇌에 관련된 질환이라면 고혈압, 당뇨, 빈혈저혈압, 갱년기장애 뿌리면 몸까지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프로토콜을 돌려서 거기에 낮게 나온 점수를 파악하시고 그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일반 가정용 뉴로하모니로 요 증상별 훈련 방법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작업 기반 뉴로 피드백 훈련입니다. 작업 기반,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작업을 해야 하냐? 뇌가 부위별로 기능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가 부위별로 하는 것이 다 다르죠.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뇌의 특정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해당 기능을 발달시키는 작업을 동시에 하면서 뇌파 훈련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만 하면 안 되죠.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 제가 예를 들수 있는 훈련이 집중력 훈련입니다. 땡 소리가 나면 재빠르게 마우스 왼쪽 단추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거죠. 늦게 누르면 화살이 빗나갑니다. 땡 소리가 안날 때, 이때도 화살이 빗나가죠. 그러니까 땡 소리 왜 나냐면 내가 원하는 뇌파가 나왔을 때땡 소리로 뇌에서 알려주면 뇌가 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작업.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냐? 요땡 소리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 땡 소리를 듣고 마우스를 왼쪽 단추를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돼요. 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때 동시에 같이 작용하는 뇌 부위가 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땡 소리를 들으니까 측두엽의 청각피질에서 듣는 거죠. 요 청각피질이 감각을 연합하는 두정엽의 머리 위에 두정엽의 감각피질로 가고요. 전두엽의 운동피질, 그래서 전두엽의 운동피질이 발달하게 됩니다. 전두엽에서 다시 이걸 누르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명령을 내리면 중뇌, 손에 이쪽 부분 따라서 말초신경 따라서 손가락의 마지막까지 쭉 따라서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거죠.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여기에 관련된 신경망들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냐면 사지, 절임,
떨림, 마비, 파킨슨, 수전증, 오십견 있는 분들은 이걸 하루에 1시간씩 하시면 돼요. 집중력 훈련만. 더 빨리 끝내고 싶으신 분은 집중력 훈련을 2시간 하세요. 2달 2시간 하시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2달 2시간씩 하시면은 예, 떨리는 손, 예, 떨리지 않게 되고요. 마비된 손은 힘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파킨슨 손 잡기 시작하실 거고요. 네.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명주 본부장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이었어요. 네. 오른손 많이 떠셨는데, 7번 내훈련하고 8일째 훈련하는 동안 오른손 한 번도 안 떠셨어요. 며칠이요? 네, 8일이요, 여러분. 집중력 한번할때 3, 4번 훈련했어요. 네. 그 다음. 이번에 이제 고흥에서 예, 보내주신 겁니다. 너무 궁금해 하실까봐 살짝 공개해 드릴게요. 네. 지난번 제가 두 분을 집중적으로 임상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파킨슨으로 좌측 팔다리 힘이 없으시고, 왼쪽으로 단추를 못 잡으실 정도로 힘이 없는 분이라, 왼손은 아예 안 쓰시는 분인데, 안 쓰시는 게 아니라 못 쓰시는 거죠. 5번 뇌훈련과 왼손 운동하시고, 6번째 찾아뵀을 때, 어르신이 오늘 아침에 비설거지하러 밖에 나갔다가 삽을 치워놓으려고 들었는데, 글쎄, 왼손으로 삽을 잡으셨더랍니다. 대박. 더 많은데 잊지 마겠습니다. 그리고 아참, 맞춤형 치매 예방 서비스, 88세 어르신이 두더지 7단계를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88세 어르신이 두더지 7단계를 통과했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6단계에도 지금 못하시는 분은, 네, 반성하셔야 합니다. 네, 수전증은 7번, 뇌훈련하고 8일째, 파킨슨 환자고, 2달.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49세, 9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휠체어에 의존하면서 누군가 옆으로 부축이 없으면 혼자 걷기 힘든 분인데, 누르하면 하루 2시간씩 뇌 운동하고 10일째 되던 6월 8일 혼자 지팡이 짚고 걷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지금은 예, 꾸준히 뇌 운동하면 지팡이 없이도 혼자 충분히 걷고 생활할 수 있는 기적이 온다는 희망이 있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다음 이분도 이제 파킨슨 환자분이셨는데요. 예, 여기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깊은 잠과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편안한 잠을 자고, 예전에 혼자 누웠다 일어났다 안 됐고요. 시간에 매이지 않고 양치질 반신욕 일상생활이 모두 가능해졌고, 예전엔 둘다안 됐고, 예, 약기운이 떨어지면 아침에 일어나면 저리던 두 다리가 많이 편해지고 아침약을 늦게 먹어지고 걷는 것도 정상. 네. 예전에 아침에 약을 안 먹고는 아무것도 못했고 걸음도 종종 걸음 두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팠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듯 좋아지다 보면 완쾌도 멀지 않을 거라 믿으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예, 사지마비, 그 다음에 뭐 손떨림 있는 분, 파킨슨 환자분, 마비된 분, 그 중풍이나 뇌졸중으로 이제 힘이 없으신 분들은 요거 집중력 훈련만 하루에 2시간씩 꼭 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뇌파 조절과 작업 기반 뇌 훈련의 결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뇌파 훈련하면서 작업 기반 뇌 훈련을 같이 하는 거예요. 누로하문의 여부 설명할 때 이렇게 하세요. 보시면은 뇌파 조절과 작업 기반 뇌 훈련 두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뇌파 훈련과 동시에 게임, 작업 기반 뇌 훈련 동시에 한다. 아셨죠? 자신이 부족한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해당 기능을 발달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거 10분, 뭐 이거 10분, 이거 10분 하는 것도 좋은데 내 증상에 맞춰서 이걸 더 예, 시간을 30분 늘리고 이건 뭐좀 줄이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기적적인 사례들 보겠습니다. 집중력만 제가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예, 오른쪽인데요. 예. 20, 예.
그 당시에 24살 남 학생이었죠. 남자분이었는데, 손을 굳어 있었대요, 손이. 손이 굳어서 이걸 필려고 아파트 두 채를 썼답니다. 재활병원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21일 만에 이 손이 부드러워지고 푸른 살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안아주라고 옆에서 와서 안아주고 오른손을 만지게 되었는데, 근육이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전에 힘을 주어서 펴야 할 정도였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지 않고 손바닥을 펴더라고요. 약간 떨림은 있지만요. 무릎이 올려올 때로 저렇게 하고요. 이런 모습 처음이라 정말 놀랐습니다. 경직이 없어졌습니다. 신기하기만 합니다. 네, 3주 걸렸고요. 요분은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했었어요. 어떤 분이셨냐면 공황장애였던 분이세요. 그래서 밤 10시나 11시에도 이렇게 갑자기 막 심장이 뛸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뭘 하라고 했냐면 제가 뇌 건강 2단계를 그때마다 호흡, 내이완 이런 거다 빼고 급하기 때문에 뇌 건강 2단계만 두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황장애는 5년차 분이 4년차인가 5년차 분이었는데 공황장애는 제가 100일 보거든요, 100일. 그래서 결국 약도 다 끊고 심장도 안 뛰고 3개월 만에 제 말대로 3개월 만에 공황장애를 다 낫게 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그분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다음 뇌로암을 어떻게 뇌를 바꾸는가 했을 때 이게 가장 큰 여러분 우리 뇌로암의 장점이라고 보는 봐요. 이게 바로 개인 맞춤형이라는 겁니다. 개인 맞춤형. 개인 맞춤형. 그러니까 매 초마다 뇌파 조건을 점검해요. 매 초마다. 1초를 256번. 잘라버리는 거죠. 왜? 실시간 왔다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임계값을 설정해요. 그러니까 뇌파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뇌파는 그매 순간 변화되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매 초마다 기준값이 달라져야 하고, 뉴로하모니는 매 초마다 기준값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각 개인의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뇌파를 조절해 줍니다. 지금 뇌파가 뭐 8, 실시간으로 9인데, 이거 실시간으로 따라가지 않고, 그냥 아까 측정한 뭐, 그대로 한다? 그냥 실시간 뇌파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것도 사람마다 뇌가 다 다르고 뇌파가 다르고 다 다른데 그냥 똑같은 자극만 준다. 똑같이 모여서 뭐 그림 그린다. 어쨌든 저희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각 개인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따라가면서 좋은 뇌파는 계속 끌어올리고 내가 원하는 뇌파는 끌어올리고 델타, 세타, 고베타파 같은 이런 아주 빠른 뇌파나 서파는 계속 줄여 임계값을 써서 계속 줄여주는 작업을 해야만 진정한 뇌 훈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인 맞춤형 훈련이에요. 그래서 뉴로하모니와 다른 제품과의 차이점은 개인 맞춤이냐 아니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2020년도부터는 AI를 넣어서 아예 어떻게 됩니까? 훈련자의 뇌파 피드백 패턴을 학습해서 뇌파가 목표한 수준까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뇌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장치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파킨슨 제가 두달 얘기하고 있고 두달 얘기하고 있고 공황장애 뭐 100일 얘기하고 있고 그뭐 마비 사 이런 뇌졸중 중에서 힘들어 뭐 펴지는 것은 두달 얘기하는 것은 뇌의 신경세포 재생산 그 다음에 뇌의 가소성 그 다음에 뉴로하모니의 이런 뇌파 조절 기법 플러스 훈련하신 분의 의지 요네 가지가 들어가면 안될게 없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 효과가 더 빠를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네. 뉴로 피드백 플러스 이미지 테라피, 그 다음에 최면요법 결합입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 뇌고요. 이미지 테라피와 최면요법은 몸입니다. 그래서 뇌와 몸까지 같이 효과를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로 하모니는 뉴로 피드백이냐? 아닌 거죠. 뉴로 하모니에 뉴로 피드백이란 기법이 있고, 이미지 테라피란 기법이 있고, 자기 최면 요법이란 기법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뇌는 상상만으로 실제 행동할 때와 똑같이 활동합니다. 상상이 뚜렷할수록 실제 행동할 때와 같아집니다. 이런 뇌의 특성을 이용한 치료 기법을 이미지 테라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입 안에 아주 레몬이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아주 신 레몬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침이 나오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상이 뚜렷할수록 침이 더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런 뇌의 특성을 이용한 치료기법을 이미지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 선정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인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 팔과 다리 움직이는 상상을 할때그 부분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뇌가 상상함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바보구나. 네, 요거를 알게 됐고, 이런 기법을 이용한 것이 이미지 테라피입니다. 네, 그래서 뇌파 훈련하면서 이미지 테라피까지 하면서 화면에 나온 어떤 사람을 나로 최면을 걸어서 세 가지를 동시에 훈련하는 겁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버드 심리학자 스티븐 코슬린이 실험을 하나 합니다. 8명의 실험 참가자에게 그려진 막대의 길이를 서로 비교하라. 그림을 보고 있을 때와 보고 있을 때하고 상상할 때 뇌활동을 비교했더니 상상할 때도 뇌의 시각피질이 활성화되어 실제 망망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와 같은 반응이었다. 즉, 상상과 실제 자극이 뇌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도 하버드대학교 신경과학자 알파로 파스쿠알 레오네이 한 집단은 피아노 치면서 연습하고 다른 집단은 관찰한 후에 상상으로만 피아노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두 집단 뇌의 변화가 거의 비슷했다. 해당 뇌의 신경 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다음 뇌의 상상에 따라 뭐가 바뀐다? 면역력이 바뀐다는 겁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거죠. 리차드 데이비슨 교수입니다. 남녀 52명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행복한 순간, 한 팀은 화가 난 순간으로 나누어서 독감 백신 접종했더니 행복한 상상을 한 팀이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항체 형성이 왕성했습니다. 어두운 상상을 한 팀은 항체 형성이 저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뉴로 피드백 훈련 시에 어떻게 이걸 훈련시킬까요? 네, 여러분들이 답을 알것 같습니다. 이걸 정신신경 면역학, 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면역력이 변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상 하부에 오기 전 모든 정보가 뭘로 갑니까? 전두엽이죠. 여기에서 뭘 하게 됩니까?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판단이요? 좋은 판단과 나쁜 판단.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을 먹는 거죠. 좋은 마음이냐? 나쁜 마음이냐? 그래, 좋은 마음이다 하면 긍정적 해석이 나오면 세로토닌, 도파민 등 긍정적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니까 뇌 전체가 밝고 긍정적이 되고 시상 하부의 정신계도 밝고 낙관적 모드로 되어 궁극적으로 면역계가 활성화된다는 내용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죠.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요 실험을 합니다. 70, 80대 고령자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젊어졌다고 생각하고 지내는 겁니다. 별장을 20년 전에 일반 가족으로 꾸미고 당시 스포츠 경기 음악 인기 쇼로 드라마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요 7, 80대 어르신들 어떻게 됐냐면 건강 지수가 20년 정도 젊어졌고요. 허리가 펴지고 키가 커지고 시력 청력이 좋아지고 관절이 유연해졌습니다. 근력과 혈압,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좋아졌고요. 얼굴 주름이 펴지고 지팡이를 버림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뇌의 힘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알린 실험이 있습니다. 뇌의 힘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그래서 요 책입니다. 마음의 시계. 영국 BBC에서 똑같이 했는데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버리고 혼자 일어나서 탭댄스까지 추는 사람이 나타났죠, 여러분. 뇌의 힘이 얼마나인지, 무한한지를 알리는 실험이었습니다. 또 똑같은 실험인데요.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는 겁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호텔 두곳 청소부 84명 대상으로 한곳 청소부에게는 이게 청소가 매일 살 빠지는 좋은 운동이다. 침대 시트 15분간 40칼로리, 청소기 15분간 50칼로리가 빠지고 총 2시간 반 동안 좋은 운동하는 거다 했더니 한달 뒤에 전원 체중이 빠지고 체지방 비율, 허리둘레 감소하고 혈압이 10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은 다른 곳은 개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청소가 힘든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독소 물질이 증가하고요. 예, 교감신경 혹사하고 활성산소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돼요. 그런데 마음먹기에 따라서 생각만 바꾸면 만성병이 저절로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치유법이 어디 있는가? 생각만 변하면 실제로 몸이 변하고 특히 우리 뇌, 몸에 잠자는 엄청난 치유력이 깨어난다는 거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칼 사이먼트의 마음의 수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술이면 이게 알코올로 가는 거고, 마음 의술이면은 의술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먹게 달린 겁니다. 하루에 15분씩, 15분씩 상상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암세포가 빗으로 된 탄환을 맞아서 하나씩 사라지는 모습과 완전하게 나은 건강한 모습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두달 후에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경우가 생겼습니다. 관절염 통증도 같은 방법으로 백혈구가 관절을 매끄럽게 유린할 때까지 닫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최고의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훈련할 때땡 소리 나잖아요. 땡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땡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그냥 땡 하고 들어라 들어라 아니라 땡 소리가 내가 원하는 목표. 땡은 뭐 보약이다. 우리 뇌훈련 4단계 보면 꽃이 피는 게 있어요. 꽃이 약이다. 꽃이 내가 원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암 환자의 그 목표는 뭡니까? 완전히 나은 건강한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뉴로하모니 훈련할 때 우리 결과, 목표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 테라피 하면서 훈련하세요. 이게 땡 소리 계속 들으면 땡 소리는 뇌의 신경망이 완전히 연결되면서 땡한번날 때마다 신경망 세포와 세포와 신경망이 연결되고 연결돼서 뇌가 아주 우리 불꽃 내리듯이 팡팡 터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십시오. 클리브랜드 클리닉 상상운동 실험입니다. 손가락을 굽혔다 펴는 상상운동. 15분씩 4개월 했더니 손가락 근력이 35% 강화됐다. 상상훈련, 이미지 테라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뇌내 형배라는 책이 있어요. 뇌가 젊으면 125세까지 살수 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상상하는 대로 몸이 변하고요. 여러분이 기적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게 될 거예요? 잠시우고 네. 나 이거 정말 뇌로하모니 하면 될까요? 나을까요? 좋아질까요? 하면 여러분 안 좋아집니다 하는 순간 안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돼요, 그거. 어려워요. 그러면 벌써
부정적인 이 신경 전달물질이 뇌에 지배하게 되는 거죠. 아, 안 되겠구나. 그이 신경 전달물질 다 어디로 갑니까? 몸과 다 연결돼 있잖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는 계속 뇌세포가 생기고 신경망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 그게 뭐냐면 효능감입니다. 효능감. 효능감. 어떠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수 있는 기대와 신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14대 9에서 14대 9를 지고 있었는데 펜싱이었죠. 이분이 9점이고 상대방이 14였어요. 마지막인데.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에이, 졌다. 끝났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뉴로피드백 훈련의 최종 목적은 효능감이라고 봅니다. 할수 있다. 기대와 신념. 첫 번째가 조절 능력이고요, 여러분. 조절 능력. 그다음 뭡니까? 존중감. 두 번째가 존중감. 세 번째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절 능력이 생기는 거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두 번째,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였고, 내가 정말 긍정적인 존재였구나. 이걸 알게 되죠. 왜요? 뉴로하모니 훈련을 하면서 내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내 생활이 바뀌고, 내 주변과의 바뀌면서, 내가, 정말 나에 대한 존중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뉴로하모니에 필요한 그런 분에게 어떤 사례를 만들게 되면,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뇌가 기적을 만드는 거구나, 이게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다 된다, 할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파라톡스 뉴로화물을 한 건데요, 뉴로피드백 훈련이 하면 효능감이 생기냐? 생기죠, 여러분.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훈련 프로그램 있어요, 뇌 건강 훈련 1, 2단계.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키 크는 성장. 그 다음에 호르몬 밸런스. 뇌 건강 1, 2단계. 그러니까 두 개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밸런스는 훈련 방법이 똑같습니다. 뉴로 피드백 하고요. 이미지 테라피 하시고요. 체면요법 세 개예요. 하버드의대 심신의학과 하버드 벤슨 교수가 요 책을 냈어요. 마음으로. 우리는 뇌죠. 뇌로 몸을 다스려라. 결국 스트레스와 심신 고통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뭘 해야 한다? 명상과 휴식이에요. 명상. 우리 뉴로하모니의 명상 있죠? 뇌 건강 1, 2단계, 성장, 호르몬 밸런스 있고요. 휴식 2완 있죠? 통해 질병의 몇 프로를 치유합니까? 80%를 치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80%. 마음으로 몸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상만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만 얘기할게요. 텔로미어라는 게 있습니다. 텔로미어. 생체 시계죠. 이렇게 텔로미어가 있는데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다가 완전 없어지면 이 사람 죽는 거죠. 그래서 생체 시계. 명상이 텔로미어제 효소 활성화시켜 노화를 늦추고 생명을 연장시킨다. 그다음, 뇌과학의 정점은 뭐다? 뉴로 피드백이다. 뇌를 인위적으로 명상과 같이 하면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뇌를 바꿀 수 있다. 뇌를 바꿔서 뭐 해라? 몸까지 다스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례를 볼게요, 여러분. 사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건강 2단계. 힘들 때마다 제가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공황장애 그분이 뇌 건강 2단계. 진짜 신기한 게요. 이거 할때 심장이 잠잠해져요. 신기해요. 여러분, 공황장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아토피, 이선자 지사장님인데
예,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요. 6학년이 13살이죠. 그런데 아토피가 어려서 10, 아니, 2, 3살 때부터요. 그러면 3살이라고 치면 10년 동안 아토피예요. 10년 아토피. 그런데 뇌 건강 1단계 호르몬 밸런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했더니 인스턴트 먹으면 바로 올라오고 팔꿈치 안쪽, 팔 안쪽, 오금, 사타구니도 보통 아토피 친구들이 그렇게 접히는 부분들이 새까맣게 흉이 있었는데 그 모든 증상이 훈련 두 달, 두달 만에 잡히고 지금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증상이 없다. 그쵸? 그 뇌로 뭘 다스리는 겁니까? 몸을 다스리는 거죠. 정신신경 면역학. 여러분, 아토피 피부 할수 있어요, 없어요? 효능감.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할수 있다. 아토피가 병입니까? 피성장. 1년에 9.8cm. 그래서 아예 그냥 이 바디프렌드는 저희 뉴로하모니로 성장 연구소 찾지 않습니까? 예, 여기 바디프렌드 뉴로피드백실 우리 뉴로하모니. 여러분, 키클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여기 계실 텐데, 네. 임신 성공 사례.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훈련한 결과 자연 임신이 되었고, 건강하게도 출산하게 되었다. 뉴로하모니는 태교뿐만 아니라 우울증 치매 방법이 좋은데, 아이를 이렇게 가졌어요. 예, 이것도 많은데, 시간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뚜렷이 심한 남자아이 훈련 2주 만에 여러분 2주 14일 2주 만에 심한 음성대 운동특이 완전 네. 그래서 영어 훈련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기적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오실 때부터 정말 저희가 봤을 때 돌아가실 것 같다는 딱첫 인상이 그랬었는데요. 마지막 지푸라기 잡으려고 오신 거죠. 6년 동안 아빠가 엄마 치료 받으려고 6년 동안 전국을 다니셨는데 많이 지쳤고 요양병원에서도 호스피스 가라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뉴로함을 알게 됐고요. 3주인가? 그때 훈련했을 때 엄마가 좋아지셨고 아빠도 좋아지시고 다 좋아하셨어요. 네. 식사도 하시게 되고 네. 기적적이죠. 여기도 식물인간 거의 대뇌 스크래치로 인한 식물인간인데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 없이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뿐입니다. 몸 상태가 조금씩 부드럽고 밤에는 잠을 안 자고 낮에는 무척 힘들고 지친 모습이었는데 훈련하면서 지금 9시가 되면 잠자는 약 먹지 않고도 잠들어요. 자식이 응급실에 있는데 의사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줄 것이 없고 그냥 포기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뉴로하모니 하면서 사람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도 이제 30대에 뇌 수막염으로 뇌에 물이 안 빠지고 뇌 손상이 된지 15년이 넘은 52세 아줌마인데 말도 안 되고 치매 초기 파킨슨인데 대소변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뉴로하모니 했는데 현재 결과 대변이 2주에 한번 정도 실수하고 소변은 반반. 확실히 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활동 지원사로서 돌발지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기적적인 사례들이죠. 네. 더 기적적인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밥 실험이죠, 여러분. 밥 실험. 그래서 요밥두 공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한 공기는 예쁘다라고 써놓고 정말 매일매일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이렇게 곰팡이 하나 없이 온전한 모습이 있고요. 여기다가 밉다 써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밉다, 밉다 했더니 뭐가 생깁니까?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이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예, 밥 실험. 사랑과 감사라는 에너지가 물의 결정한 보석처럼 만들듯 우리도 긍정 에너지를 주고받으면 몸속 물이 건강에 정화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 물질을 창조한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대로 존재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창조하게 된다. 이게 밥 실험입니다. 직접 해보세요. 한 1주나 2주 정도 잡고
공기 두개 나눠서 한쪽은 예쁘다, 사랑스럽다 써놓고 진짜 사랑하고 예쁜 말하고 그런 감정을 예, 담아서 하시고요. 얘는 진짜 밉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나쁜 감정을 얘한테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변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얘들이 변해요. 이거를 로젠탈 효과라 합니다. 로젠탈 효과. 예, 로젠탈 효과. 그래서 한 집단, 교사의 기대 심리인데요. 일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한 집단에게는 영재 집단이라고 하고 한 집단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일반 학생들인데 이쪽 너희들이 영재야 영재야 했더니 정말 영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기능 지수가 올라가고 공부 잘하는 거죠. 교사의 기대 심리예요. 이걸 로젠탈 효과라고 합니다. 이 석가모니께서 일체 유심죠. 예수님께서 아,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예. 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나 정말 지푸라기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 저는 강력하게 할수 있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네. 이뇌 종양. 2020년 11월 뇌 종양 판정받으신 분이에요. 수술 불가로 그냥 가려가신 분이에요. 예, 2, 3개월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신 거예요. 파라톡스 뉴로하모니 뇌파. 그래서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라도 해보자. 예, 이거라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가족이 모든 가족이 포기하지 않고 다 같이 예, 다 같이 이런 이 우리 어머니 일어날 거야 될 거야 뭐 해보자. 예,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눈동자가 선명해지고 한 2주 되니까 말에 힘이 생기시고 인지능력, 신체 변화가 생기고요. 두달 후에 결과가 6cm에서 1cm로 줄어들고요. 4개월 뒤에는 종양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정은하 시사장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80세 뇌종양 호기 오늘 두 번째 진단 받으러 병원에 가셨는데 완전히 없어졌다며 의사도 정말 희한하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의사도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저는 뇌의 힘이다. 뇌의 힘이다. 뇌의 무한한 능력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뇌의 무한한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기본 훈련도 얘기했고요. 집중력 훈련도 얘기했고요. 뇌건강 1, 2단계,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밸런스까지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호흡 훈련, 그 다음에 내유환 훈련도 말씀드리고, 몇 가지 팁 말씀드리고, 한, 지금 8시 58분인데,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하실 때 여러분, 병원에 안 가, 하루 10분 호흡운동 여기 써 있잖아요. 숨만 잘 쉬어도 병원에 안 간다. 이러한 상상, 믿음 갖고 하세요, 여러분. 4만 명이 증명한 기적의 뱃살 다이어트. 숨만 잘 쉬어도 뱃살이 빠진다. 뱃살의 원인은 운동 부족이 아니다.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하면서 나살 빠지겠다. 나 병원 안 간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뭘 하셔야 돼요? 네. 코 호흡을 하게 되면 산화질소 크게 증가시키는데 혈액순환 왕성하게 되고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면역 기능과 체중, 혈액순환, 기분, 성기능 등 모든 체내에 산화질소의 양을 받는데 코 호흡, 우리 코로만 숨 쉬잖아요. 코 호흡만 했을 때 산화질소를 6배나 증가시킨대요. 그러면 코 호흡을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시면 돼요? 산소가 우리 뇌에 들어가서 예, 뇌를 맑게 해주고 곳곳에 우리 온몸의 세포에 전달돼서 아주 맑게 그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일상생활에 피로함이 없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좋은 능률을 올릴 수 있고 그다음 예, 우리 몸에 산소를 필요한 곳과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모든 세포가 활성화되는 이러한 상상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장부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피로가 쉽게 회복되고 독소가 빨리 배출되는 이러한 상상, 이미지 테라피 하면서 호흡 훈련도 같이 하십시오. 다음, 뇌 훈련입니다, 여러분. 뇌 훈련. 아니, 뇌 이완 훈련이죠. 뇌 이완 훈련입니다. 뇌 이완할 때, 멍 때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이 안 때려진다. 네, 이런 분들 있죠. 예, 그럴 때는 멍 때려야 하는데, 그럼에도 안 되는 분들은 뇌 이완의 효과가 있습니다. 뇌 이완의 효과. 뇌 이완의 효과가 뭡니까? 여기 보시면, 뭡니까, 이분? 뭐 여기 보고 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졌죠? 이분은 갑자기 목욕하다가 유레카 하면서 갑자기 뛰쳐나가고요. 멍 때리다가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어떤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뉴턴하고, 네. 이게 멍 때리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멍 때리다가. 이거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여기만 읽어보겠습니다. 뇌는 쓸수록 좋아진다. 머리 이전이 빨라야 영리하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나 뇌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멍 때리는 시간이 절대 필요합니다. 절대. 다름이 아닌 바로 멍 때리기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오히려 뇌는 더 좋아집니다. 머리를 빨리 회전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영감이 솟아나고 세상을 번쩍 들었다 놓을 아이디어도 그때 튕겨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워싱턴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디폴트 모드에서는 뇌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평소보다 15배나 나온다. 그래서 멍한 상태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우연이 아닌 과학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이분 마커스 라이클 박사가 발견한 거고요. 비움의 시간이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뇌 이완 훈련을 통해 기억의 저장과 재생산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뇌 이완 훈련 시 활성화된 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영역은 해머와 함께 활발한 작용을 하죠.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멍을 때릴 때 기억을 지휘하는 해머가 활발해지고요. 더 뒤엉키고 복잡해진 머릿속 정보들을 뭐할수 있습니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증상별 훈련 방법에 보면 무조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호흡하고 뇌이완입니다, 여러분. 요두 개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증상별 훈련 방법. 아까 무슨 뭐 불면증은 알파파로 뭘 해야 한다. 치매는 SMR파로 뭘 해야 한다 했을 때 호흡하고 뇌이완 훈련은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요로 하모니 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있을까? 계속 일관적으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뉴욕 심리학과 피터 골비처하고 독일 심리학과 베로니카 브란트 스타트의 실험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무엇을 할까? 했을 때 이미지 테라피 훈련을 해보는 거죠. 목표 달성률을 점검해 봅니다. 그냥 목표만 세운 애들은 달성률이 23%였어요. 그런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상상까지 같은데 했을 때 들었는데 깜빡했다. 달성률이 82% 올라갑니다. 똑같이 여러분 아프다. 무릎 피드백도 와, 나 잠시만요. 진짜. 음소거하겠습니다. 뉴로 피드백도 그냥 나 이거에서 불면증 낫겠지 하는 분하고 하고 그것을 이루는 상상,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할수록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1주차 때는 내가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다. 2주차 훈련할 때는 내가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다. 3주차 했을 때는 어디까지. 4주차 했을 때는 어디까지. 요 각자의 이미지 대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써봐야 그러면 생각한 대로 뇌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냥 이거 하면 침이 낫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거보다는 이번 주는 기억력 3단계까지, 다음 주는 4단계 도전하시고요. 다음 주는 5단계 도전하시고요. 다음 주는 6단계 도전해서 이번 달 3단계로 시작했지만 다음 달에는 뭐 6단계까지는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자. 이 목표치가 생겨야만 열심히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일단 저희가 인공지능 뇌파주얼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감을 총동원하고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상상하십시오. 내가 이 훈련을 해서 어떤 우리 가족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 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대할 건지, 그 다음 결과 후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상상하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이미지 대본을 쓰세요. 네, 쓰셔야 합니다. 글로. 그러니까 뉴로피드백 하기 시작 전에 하는 마음 상태, 미시간대 크리스 피터슨 교수의 말입니다. 참가자들, 그러니까 뉴로피드백 하신 분들에게 이 축복이와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진행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신경 면역학, 감사, 사랑의 순간 뇌 속의 신경화학 물질이 변하고 신경 회로가 변합니다. 면역력도 좋아지겠죠. 근데 부정적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그냥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씀드린 요 이미지 대본, 가족, 사랑하는 상상,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해갈 건지를 주별로 아니면 달별로 만드셔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 효과는 과학적으로 언제부터 나오게 되냐? 요 이제 에릭 현델 박사고요. 예, 자동화 루트 만들기라고 제가 붙였는데 노벨 생리 의학상 받으신 분이에요. 반복 자극으로 뇌 신경 다발내에 시냅스 연결 개수를 몇 주? 3주 만에 두 배로 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낫는 게 아니라 누구나 3주간 반복하면 뇌가 변한다. 요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3주. 신경망이 생긴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꿀팁. 땡 소리. 잘한다. 우리 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호흡 훈련으로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활동성을 높이고 마음을 차분히 이완시키고 안정시키고요. 소리와 게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모두 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오래 할수록 효과가 빠르고, 훈련 모드는 바꾸지 않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학생들은 기본 훈련, 누리호를 착용하고 공부하면서 기본 훈련 함께 하는 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 시간도 줄이게 됩니다. 훈련 후 뇌파 변화, 훈련 후뭐 행동 변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뇌파 훈련으로 최고의 수행, 능력과 정신 건강을, 서우석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이 뉴로피드백으로 여러분들이 최고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정신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는 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로피드백은 인간의 최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즉 피크 퍼포먼스, 이제 절정적인 상태죠. 그걸 유지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재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부정적인 현재의 자기 방식으로 벗어나서 내면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게 바로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기적은 여러분들이 뇌에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 기적을 만들려면 여러분, 쉽게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 기적을 만드는 내비게이션이 뭐냐? 뉴로피드백인 겁니다. 아시죠? 뉴로피드백이 기적의 내비게이션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뇌파 훈련으로 해서 금메달 20개. 뭡니까? 뉴로피드백. 여기 AC 밀란, 첼시 FC, 네이비실, 미해군 특수부대, 미군, 나사, 미항공 우주국, 빌 클린턴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뉴로피드백.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기적은 바로 여러분한테 있고요.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뇌에 다 갖고 있어요. 내일도 뇌세포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신경망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걸다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여기에 뉴로피드백만 딱 훈련시키면 여러분 전부 다 기적을 다 만들 수도 있고 주변에 기적을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만드는 거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할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정확히 9시 10분에 딱 맞췄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면 좋겠고요. 네, 뉴로피드 훈련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